아이젠트리 안경 갈마점 042-524-9632 여기로 전화하면 누가 받으시나요? 제가 받습니다. 네, 유재석보다 조금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오시고 유재석이 아닌 서재석 대표님이 안녕하세요. 계신 아이젠트리 안경원 갈마점입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자꾸 서울 같은 데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 볼펜 다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맞죠? 네. 대답이 바로 안 나오지만 네. 이거 다 제가 가져가서 어디다 쓰겠어요? 홍보하는 데 쓰겠죠. 안경 맞추시고 눈 나빠지시면 오십시오. 근데 눈이 안 나빠도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를. 네, 요즘에는 햇빛에 대한 사람들의 그 어떤 이런 생각 염려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 도수 없이 시력과 상관 없이 보안경으로 많이 쓰죠. 아. 선글라스는 기본이고. 저는 거의 정상 1.5라고 1.5, 1.5 세 보이고 C 보이고 네. 오른쪽 왼쪽이 보이는 그런 눈인데 안경을 쓰고 싶습니다. 안구 건조증도 네. 예방이 되고 아. 눈부심도 예방이 되고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 맞춰야 되겠군요. 돈 벌어서 오는 걸로. 그리고 제가 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안경을 쓰려다 보니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한데 플라스틱 재질에는 아세테이트, 로이드, 뿔테로 나뉘어지고 메탈, 메모리, 티타늄, 베타 티타늄, 스테인리스 합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제일 싼 건 뭡니까? 메탈 소재죠. 아무래도. 메탈? 아 메탈이 싸다. 제일 비싼 거는 베타 티타늄과 스테인리스 합금. 네. 그러면 저는 메탈 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여기가 특별히 싸게 해주신다고 들어가지고 착한 안경이래요. 그리고 오늘 좀 똑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번 압축, 두 번 압축, 세 번 압축이라는 게 굴절률 1.5, 1.56, 1.60, 1.67, 1.74 외우기 힘들었어. 한 번 압축, 두 번 압축, 세 번 압축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제일 많이 누르는 게 제일 비싼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굴절률이 네, 많... 네.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 굴절률이 있는 겁니다. 아... 눈이 나쁜 사람은 그렇죠.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나가네. 그래서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네. 스마트 라식 뭐 이런 수술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번외로 하죠. 아 그러세요. 수술 무서워. 눈속에 뭘 집어넣는다는 거 무섭습니다. 어쨌든 요거 제가 이거 뭔 얘기 나오다가 색깔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똑똑한 말이 있어요. 조광 렌즈. 조광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다. 변색 렌즈. 변색. 이게 선글라스가 아닌데 선글라스가 된다. 한번 이거 아까 뭐를 쐈더니 보여드릴까요? 네. 갈색, 파랑색으로 막 변하던데요? 태양에 나간다.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 신기해. 이게 지금 상처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오. 그레이색과 브라운 변색. 네네네. 근데 그레이와 브라운 중에 어떤 색을 많이 선호하시나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태의 테두리 색깔과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하모니가 되게끔 우리가 선택을 해주는데 눈에는 이런 브라운색이 좋겠죠. 더 좋습니까? 좋죠. 아, 저 지금 주차 빼달라고 전화 온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